오늘은 방광염 UTI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먼저 방광염의 특징적인 증상들에 대해서 살펴보고, 약국에서 살수 있는 것들 중에 방광염에 쓸수 있는 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테스트 키트가 있고 약이 있는데 이것들 소개해드리고, 임신 중에 방광염에 걸렸을 때 그리고 수유 중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간략하게 이야기를 해볼게요. 먼저 용어 정리를 해볼게요. 한국 분들은 방광염이라고 말을 많이 하시고, 미국에서 영어로는 UTI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UTI, Urinary Tract Infection이에요. Urinary Tract은 신장부터 방광을 거쳐서 요도까지 쭉 연결되어 있는 그 모든 기관을 말하는 거고요. 바로 여기에 인펙션이 생기면 Urinary Tract Infection, UTI인 거죠. 이런 인펙션이 신장 쪽에 생길 수도 있고, 방광에 생길 수도 있고, 요도에 생길 수가 있는데, 방광에 인펙션이 생겼을 때가 방광염이고, Bladder 인펙션이라고 그래요. UTI는 물론 신체 구조상 여자분들께 더 많이 생길 수 있는 질병이긴 해요. 하지만 남자분들도 많이 걸리고요. 어린아이들도 UTI에 걸릴 수가 있어요. 먼저 방광염, UTI의 증상들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가장 큰 특징은 두 가지가 있어요. 먼저 화장실에 자꾸 가고 싶은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소변 볼때 아프죠. 통증이 있고요. 찌릿찌릿하고 소변을 볼때 두려운 마음이 들 정도로 굉장히 불편한 느낌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화장실에 자꾸 가고 싶은데 막상 앉았을 때 소변이 잘 나오지 않고요. 이런 증상에다가 이제 윗배나 아랫배가 아프고 옆구리나 등 쪽이 아플 수도 있고요. 심한 경우에는 소변에 피가 섞여 나오는 경우도 있을 수 있죠. 그리고 이게 인펙션이잖아요. 어떤 분들은 고열이 나는 분들도 있고요. 이렇게 평소에 없던 증상이 나타나면 방광염, UTI를 의심을 해볼 수가 있어요. 이러한 방광염의 증세가 질염과 좀 헷갈려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질염은 보통 분비물의 색이 변하거나 분비물의 냄새가 고약해지거나 심한 가려움증을 동반을 해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방광염이랑 질염이 또 동시에 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증세를 구분하기가 사실 쉽지는 않겠죠. UTI가 의심되면 바로 의사를 만나보셔야 돼요. 이게 진짜 UTI면 세균 감염이거든요. 항생제를 꼭 받으셔야 돼요. 항생제는 처방으로만 받을 수가 있죠. 만약 제때 치료가 되지 않으면 이러한 인펙션이 신장까지 올라가서 더큰 합병증을 유발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초기에 UTI가 생겼을 때 제대로 치료를 하지 않으면 이게 만성 방광염이 될수 있기 때문에 의사를 방문하셔서 조기에 치료를 하시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이 UTI의 문제는 통증이에요. 통증이 상당히 심한데, 다행히 병원에 바로 갈수 없을 때 OTC로 약국에서 처방전 없이 사서 먹을 수 있는 약이 있어요. 에이조 페인 릴리프고요. 거기 들어있는 성분, 액티브 인그리디언트가 피나조파이리딘이에요. 이 성분이 있는 제너릭으로 구입을 하시면 더 저렴하게 구입을 하실 수가 있고요. 이 약은 한 번에 두 알씩 하루에 세번 드실 수 있어요. 최대 이틀 동안 드시면 되고요. 12살 이상이면 먹을 수 있는 약이에요. 이 약을 먹으면 통증이 줄어들어요. 이 약은 타이레놀이나 모트린 같은 진통제인데요. 방광, 유리너리 트랙에 작용을 해주는 그런 진통제예요. 이 약을 먹을 때 주의하실 점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혹시 신장에 지병이 있으신 분들은 이 약을 드시면 안 되고요. 또이 약을 먹었을 때 소변 색깔이 변해서 나오게 되어 있어요. 약간 오렌지색, 빨간색으로 변해서 나오게 되는데요. 이것은 이 약이 그냥 단지 소변의 색깔을 염색시켜서 색깔만 변해서 나오는 거지, 몸에 부작용이 있거나 해로운 건 아니기 때문에 걱정은 안 하셔도 돼요. 그리고 이 약은 최대 이틀까지 사용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그 이유는 만약에 방광염인데 이 약으로 통증만 다스리고 제대로 세균 감염을 치료하지 않으면 더큰 합병증으로 발전이 될 수가 있어요. 2일 동안 이 약을 먹으면서 통증을 다스리시고, 그 시간 동안 병원을 찾으셔서 예약을 하시고 병원을 다녀오셔서 제대로 된 이제 치료를 받으셔야 되고요. 보험이 없으시거나 또는 의사를 찾기가 좀 힘들다, 예약을 하기가 힘들다 이런 경우에는 얼전케어라도 꼭 다녀오시기를 바래요. 병원에 가서 검사를 했는데 어떤 분들은 아마 UTI 검사 결과가 네거티브로 나오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너무 아프시겠지만 감염이 아니라고 하면 다행이죠. 이런 경우에는 항생제 처방은 나오지 않고요. 며칠 있으면 괜찮아질 거라고, 물을 많이 먹으면 된다고 이렇게 말을 해줄 거고, 이렇게 UTI를 아주 가볍게 앓고 지나가는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검사 결과 UTI가 맞으면 항생제 처방이 나올 거고요. 항생제는 한번 시작을 하시면 의사의 처방대로 약을 끝까지 다 드셔야만 UTI의 재발을 막으실 수가 있으니까 잊지 말고 약을 꼬박꼬박 잘 챙겨 드시기를 바래요. 그리고 의사에 따라서 항생제 처방이랑 같이 아까 소개해드린 에이조 페인 릴리프의 주성분인 피나조파리딘을 같이 처방을 해주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항생제를 먹기 시작했다고 해서 바로 통증이 줄어들고 감염이 바로 없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3일 정도 지나야 통증이 좀 줄어들기 때문에, 그 2, 3일 동안 괴로울 수 있기 때문에 의사가 진통 효과가 있는 이 피나조파이리딘을 처방을 하게 되는 거죠.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이 에이조 페인 릴리프 약이 OTC로 사시면 특히 제너릭으로 사시면 한 5불에서 6불 정도로 해결이 되는 저렴한 약이에요. 그런데 오히려 의사가 이 약을 처방을 해준 경우에는 약값이 20불, 30불 이렇게 비싸질 수가 있어요. 물론 보험에 따라 다르긴 한데요. 이 약이 이미 OTC로 나와 있는 약이기 때문에 보험에서 커버를 안 해주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약국에 가셔서 항생제랑 이 약을 같이 픽업을 하실 때 가격을 잘 확인을 해보시고 가격이 너무 터무니없이 비싸다 이럴 경우에는 약사에게 이 처방약 말고 OTC로 사고 싶다, OTC 약을 소개해달라고 요청을 하시면 약사가 약을 찾아줄 수 있을 거예요. UTI 증세가 확실해서 무조건 바로 병원에 가겠다 이러신 분들은 병원에 가시면 되는데 증세가 조금 애매하거나 UTI에 걸려본 적이 없으셔가지고 이게 UTI인지 아닌지 좀 긴가민가 하다 이러신 분들이 사용을 하실 수 있는 테스트 키트가 약국에 팔고 있는데요. 에이조 테스트 스트립스예요. 이거는 소변으로 테스트를 하는 거고 이제 박스를 열어보시면 3개가 들어있어요. 소변 테스트이기 때문에 사용 방법은 굉장히 간단해요. 그런데 결과를 읽는 게 조금 헷갈릴 수는 있거든요. 이 테스트 스트립의 색깔이 좀 미묘하게 변하는 그 차이를 잘 보셔야 되는데 박스에 보시면 인스트럭션이 잘 되어 있어요. 테스트 스트립의 색깔이 어떻게 변했는지 잘 비교를 하셔서 결과를 읽으셔야 되고요. 테스트 스트립에 보면은 테스트가 되는 부분이 두 부분이 있어요. 하나는 루코사이트를 감지하고요. 나머지 하나는 나이트라이트를 감지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루코사이트를 감지를 하는 거는 UTI 때문에 감염이 생겼을 때 백혈구 수가 증가하는 것을 감지를 해주는 거고요. 나이트라이트는 이 세균 때문에 소변의 나이트라이트 양이 증가하도록 되어 있어요. 사용 방법을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제일 좋은 거는 아침 첫 소변으로 테스트를 하시는 게 제일 정확해요. 하지만 이미 오후가 되었다 하시는 분들은 소변을 4시간 동안 참으신 다음에 그 소변을 이용을 해서 테스트를 하시면 보다 정확한 결과를 얻으실 수 있고요. 그리고 중요한 거, 테스트를 하기 전에 아랫부분을 물로 깨끗하게 씻어주신 다음에 소변 검사를 하시는 게 다른 박테리아를 먼저 물로 씻어낸 다음에 검사를 하는 거기 때문에 더 정확한 결과를 얻으실 수가 있어요. 검사 결과를 읽는 방법은요, 이 루코사이트랑 나이트라이트 둘다 파지티브가 나왔다. 이런 경우에는 UTI일 확률이 높으니까 무조건 의사를 만나보셔야 되고요. 루코사이트는 네게티브였고, 나이트라이트만 파지티브인 경우에도 UTI일 수가 있어요. 하지만 루코사이트만 파지티브가 나온 경우에는 검사 결과가 조금 부정확하게 나왔을 수가 있어요. 소변을 4시간 동안 참으신 후에 다시 테스트를 해보시든지 증상이 참으실만하다 그런 경우에는 그 다음날 아침에 다시 테스트를 해보시면 보다 정확한 결과를 얻으실 수가 있어요. 이 테스트가 아무래도 집에서 직접 테스트를 하는 거라서 검사 결과가 부정확할 수도 있는데요. 아까 소개해드린 진통제, 에이조 페인 릴리프를 이미 먹은 경우에도 결과가 부정확할 수도 있어요. 만약에 테스트를 하셔서 네게티브가 나오셨다고 해도 이한 박스에 3개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 다음날에 한번더 테스트를 해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방광염은 주로 여자분들에게 많이 생기고 또 이제 연령대로 따져보면 주로 40대 이상이 조금 더 많으신데요. 20대, 30대이신 경우에는 이제 임신과 출산에 관련돼서 특히 임신을 하시게 되면 자궁이 커지잖아요. 그런데 방광이 바로 자궁 아래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자궁이 커지면서 방광을 누르게 되죠. 그렇게 되면 이제 소변에 있는 박테리아들이 잘 배출이 되지 않고 그 안에 머물러 있어서 UTI를 좀 일으킬 수가 있고요. 임신 중에 항생제를 먹는 것을 좀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임신 중에 방광염, UTI를 제대로 치료를 하지 않으면 신장까지 감염이 될 수도 있고 또 신장이 감염이 되면은 조산의 위험이 있어요. 제때 치료하지 않으면 더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꼭 산부인과 의사와 상담을 하셔서 테스트를 받으시고 의사의 처방에 따라서 항생제를 꼭 끝까지 복용을 하시고요. 그리고 아까 소개해드린 에이조 페인 릴리프 이 약은 임신 중에 먹을 수 있는 약이기는 해요. 카테고리 B라고 되어 있는데 카테고리 B는 사람에 대해서 임산부에 대해서 실험을 한건 아니지만 이제 동물 실험에서 데이터를 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동물 실험 결과 임신 중에 안전하다고 이제 실험이 된 결과이고요. 물론 카테고리 B이지만 이 약을 드시기 전에 꼭 의사와 상담을 먼저 해보시기를 바래요. 그리고 출산 후에도 방광염이 오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 이유는 이제 출산을 할때 에피주라를 맞고 그러면은 이제 소변줄, 도관을 삽입을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 도관을 장시간 동안 사용을 했을 때 외부의 물질을 이제 요도에 넣은 거기 때문에 UTI 리스크가 올라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출산 직후에는 괜찮으시더라도 이제 산후조리 기간에 이제 방광염이 올 수가 있어요.
있어요. 이때도 모유수유 때문에 항생제를 드시는 거를 거부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의사에게 모유수유 중이라고 브레스트 피딩에 먹을 수 있는 항생제로 요청을 하시면 그에 맞게 처방을 해줄 거고요. 물론 솔직히 말하면 모든 약이 모유를 통해서 나올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제 약의 양이 좀 덜 나오는 약이 있고 좀 많이 나오는 약이 있죠. 그래서 모유를 먹는 아기에게 안전한 약으로 처방을 받으실 수 있으니까 괴로워하지 마시고 꼭 의사를 방문하셔서 처방을 받으시길 바라고요. 모유수유 때는 그 진통제 에이조 페인 릴리프를 추천드리지 않고요. 이 약이 아직까지는 모유수유 중 괜찮다는 연구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진통제에 대해서는 의사와 먼저 상담을 해보시기를 바래요. 오늘 한 이야기들을 간단히 정리를 해보면 UTI 증상이 있을 때는 먼저 무조건 의사를 만나보시는 게 좋아요. 제 증상으로는 화장실에 가고 싶은 생각이 자꾸 들고 하지만 화장실에 갔을 때 소변이 잘 나오지 않고 소변을 볼 때 통증이 심하고 이제 이런 게 가장 큰 특징적인 증상이고요. 당장 의사를 만나보실 수가 없을 경우에는 UTI 테스트 키트를 해보시거나 또 통증으로 괴로우신 경우에 에이조 페인 릴리프를 드시면서 의사를 꼭 찾아보시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준비를 했고 다음 영상에서는 만성 방광염에 도움이 되는 영양제 두 가지를 소개해드릴게요.